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? 에바? 무슨 일이야? 에바! 어휴. 또?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이제 모든 게 엉망이군. 리버가 묻고 리버가 답하네, 막. 완성됐어, 리버.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. 어떻게 다른데? 책임감인 것 같아. 내가 느끼기엔.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디나 똑같은 꼬마에는 앉고 싶지 않아. 헐. 위층 뭐야? 리버 양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안 느끼는군요. 왜 그러시죠? 어허이. 어이, 깜짝이야. 아이고. 안녕. 잠깐만, 가지 마. 잠깐만, 가지 마. 자리? 미안.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. 난 존이라고 해. 이름이 뭐야? 아이고, 아이고, 왜 이래. 봐, 오래된 이야기잖아. 언제인지를 몰라, 존이.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닐. 뭐 피었어? 에바인 게 당연하잖아, 멍청아. 뭐, 여기 있는 건 우리뿐이니까. 에바,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두라고. 존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이가 뭘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알잖아.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야. 뭔 소리야. 이미 끝났어, 닐. 나오는 게 어때, 닐? 헐. 뭐지? 어떻게 되는 거지? 어떻게 된 거야? 응?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? 진정해. 잠깐 다른 데로 보내는 것 뿐이야. 뭐랄까, 내게 올리브를 먹이기 위해 기능을 마비시킨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. 미안해. 하지만 네가 기억을 계속해서 초기화시키면 어떻게도 되지 않아. 지금 당장은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법이야. 제발 날 믿어줘. 제발 진정하고 여기서 기다려줘. 그럼 당장 기폭제를 터뜨리지 그래? 어딜 가려고? 필요한 게 하나 남았어. 뭔 얘기는 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. 네, 이 멜로드라마가 그렇게 중요해? 왜 그렇게 열심히인 거야, 이 일에? 잊어줘. 시간이 없어. 야, 다 잘 될 거야. 돌아서. 알았어, 알았어. 얘, 너 뭐... 쉿!
안녕? 미안하다, 얘야. 시작됐어. 야, 좋은 자리 다 뺏길 거야. 어차피 다 똑같아. 아니야, 저희가 맞아. 주방 바로 옆자리 냄새가 좋아. 맞아, 한 걸음만 걸으면 올리브도 리필할 수 있고. 올리브라니. 응? 뭐야? 안 죽은 거야? 교회를 구한다고 네가 한 짓이 정당해지진 않아. 존이는 또 다른 리버를 찾을 수 있을 거야, 닐. 하지만 쌍둥이는 하나뿐이잖아. 가자, 시작됐어. 구했구나. 잘했네. 저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없어졌어. 형을 구한 대신에 우주 비행사요. 리버와의 기억이 다 사라지네요, 지금. 형이 작가가 됐나봐요, 그죠? 나사. 와,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됐네.
결국 해냈네. 놀란 것 같네. 저희는 언제나 성공합니다. 유능하니까요. 깨서는 어디로 가셨나? 성공한 게 아니야. 우울해하지 마. 나사에 왔잖아.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. 여기 살펴보자. 여긴 뭐 없나? 올라가야 되나?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. 잠시 뒤에 주변을 안내받으실 겁니다. 여기서 리버 나오는 거 아니야? 리버 만나는 거 아니야? 불쌍하게도 여자의 한 명 때문에 이 꼴이라니.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닐. 불쌍하게도 여자의 한 명 때문에 이 꼴이라니. 이제 제대로군. 돌아와서 다행이야. 그래. 기억조각, 기억조각을 내놔라. 기억의 조각을 내놓아라. 내놓아라, 내놓아라. 기억의 파편을 내놓아라. 이딴 게 정말로 팔린다니 믿을 수가 없네. 여긴 현실이 아니야, 닐. 빙? 안에서 더 작아지는 게 나야? 아니면 이 엘리베이터야? 2층! 여기가 관제실이에요. 지금은 별로 하는 게 없지만 조만간 북적이게 될 거예요. 화면에 칼 안 쓰지 나길 반쯤 기대했는데 여기가 아니야. 뭐라고? 그만 가자. 그럼 지난 세기의 달 착륙이... 하지마 닐, 하지마. 3층. 왠지 여기서 만날 것 같은데. 이게 원심불리기입니다. 운이 좋으시면 조만간 이걸 무지 싫어하시게 될 거예요. 아 그래, 막 도는 거 그거 말이지. 여기도 아니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가자, 많이 안 남았어. 이건 뭐야. 기록은 매우 좋으시네요. 하지만 다음번엔 몸 상태를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할게요. 가셔도 돼요. 다른 방에서도 기다리고 있을게요. 조각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. 진짜 나사는 엘리베이터가 더 크겠지? 없다. 우주비행선은 지금도 정밀 정비 중이에요. 지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만 할 수 있어요. 안 좋은데? 우리가 놓친 곳이 있나봐. 넌 사람과 대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게 낫겠어. 우와. 제일 멋진 점이 뭔지 알아? 뭔데? 우주비행선 맨 위랑 맨 아래. 인정. 딱 그 부분만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말이야. 특히 머리 위쪽의 머리 부분. 정비가 끝나면 다른 모습이 되겠지. 지금만 볼 수 있는 모습이지. 하나, 나머지 하나. 다시 1층 가야 되나? 진짜 나사도 이렇게 생겼을까?
아니겠지. 아무튼 여긴 조니의 상상 속의 세계니까. 그렇지. 개인적인 환상에 변형된 사실들의 집합체였지. 그나저나 이상하네. 새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새는 안 보이고. 미안, 딜.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했어. 뭐? 여기가 휴게실이에요. 데이비드 상사십니다. 우주 비행 전문가시고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찌됐든 나사에 들어오는데 성공했나 보네. 조니가 마지막까지 통과할까? 그렇다고 쳐도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수년은 더 있어야 되니까. 그럼 빨리 마지막 파편을 찾자. 바로 마지막 장면을 놓치긴 싫다고. 무슨 일이지? 시간이 다 됐나? 모르겠어. 어? 리브 아니야? 아, 여기 신입 한 명이 더 오는군요. 리버 양 맞으시죠?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존이라고 합니다. 요우. 그녀가 성공하지. 이게 무슨 에바! 넌 분명히 그녀를 제거했잖아. 아니야. 말했듯이 그녀를 다른 데로 잠깐 보낸 것 뿐이지. 그녀가 살면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몫.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정부와 존이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리버란 사람이 일반적인 정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존이가... 하지만 그렇다 쳐도 이상한 점말 늘어나는걸? 이게 되리라고 어떻게 확신했어? 안 했어. 그럼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었잖아. 닐, 넌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지.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네. 아직 헬멧이 두 개 남았잖아. 안 그래? 존이는 청중을 반길 거야. 역시 그랬던 거군. 확실히 직접 작곡했나봐. 굳이 말하자면 너무 반복이 많지만 제목이 어떻게... 달로. 이름 마음에 드네요. 여기꾼. 오늘은 푹 쉬는 게 좋을 거야. 내일이 그날이라고.
뭐지? 저도 우주비행사가 될래요, 아빠. 언젠간 아들 너도 될 수 있단다. 아, 드디어 이제 발사하는 거야? 정말 해낼 거라고 믿었어? 전혀, 넌 안 믿었지. 리버라는 사람은 리버가 해낼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. 하지만 난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. 잘된 일이지, 안 그래? 행복해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존이를 봤어야 했는데 정말로 쉬는 걸 몰랐거든.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의 목표는 딱 하나뿐인 것 같았지. 저 우주비행선에 내 쌍둥이가 타고 있단다. 우와! 이에 대한 책도 한 권 썼었지, 전에. 이것보단 덜 해피엔딩이었지만 책을 새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. 아, 와츠 박사님? 그렇죠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초대는 에바가 있어요. 왜 조니가 그토록 달러 가고 싶어 했었는지는 찾으셨나요? 그럼요. 그래요?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? 무지하게 감상적인 멜로드라마 한 편이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해두죠. 뭐랄까요? 지난밤 조니가 죽는 건 아닌지 싶은 때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. 박사님들이 성공하게 기다리며 숨을 붙들고 있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환자였겠죠. 기다림의 결실을 볼 시간입니다. 가보세요. 동료분이 기다리시네요. 여기 전망이 꽤 좋아. 사람들에게 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, 그거? 그럼 진짜였다면... 그래, 이거였네. 우리가 밤새 일한 성과. 시작할 준비 됐어? 시작. 올라와. 왜? 안 돼? 또 그 난간에서 날 밀어버릴 생각이겠지? 안 그래? 그럴지도 모르지.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만큼 좋은 자리야. 잡아. 그렇죠. 제가 밤새 작업한 성과도 되죠. 예. 왜냐면 언젠간 저 등대들이랑 친구가 될 거니까. 아니죠. 아, 나는 궁궁 하길래 또 뭐 잘못된 줄 알았네. 야, 이렇게 달로 가는 건가요?
뭐야. 손 잡으려다가. 아, 투더 문이었습니다. 잘 봤네요. 해피와 새드가 공존하는 명작이네요, 진짜. 아유. 안 하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멋지네요. 맞죠? 투더문. 다음에 후속작 하시나요?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. 더빙이 너무 훌륭해서 잠도 안 잤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뭐 나오나? 점점 막 뒤로 갈수록 저도 피곤해서 혀도 많이 꼬이고 그랬는데 약했어요. 고맙다. 잠깐만 둘이 있게 해줄래? 조니가 저 집을 릴리에게 그대로 줬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. 그럼 누굴 주겠어? 우리? 그나저나 몇자리론 영 안 좋네. 산사태라도 일어나면 당장 바다에 퐁당 빠질걸? 너무 지나친 생각이야. 아니,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. 벨소리 바꿨어? 여보세요? 에바입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일? 일? 가자. 응? 뭐야?
방금 둥 한 거 보였어? 방금 둥 한 거 뭐였지? 이게 복선이었다고요? 뭔데? 방금 뭔데? 뭐예요? 아, 떡밥이라고요? 다음 편을 위한 떡밥이에요? 왜 깜짝이야? 이대로 끝이야? 이대로 끝난 거야? 그냥 아예 화면을 없애버리네? 아이고. 닐 와츠 관련 복선이라고요? 뭐지? 아이고, 하여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니, 알트탭이 아니라 나가려면 ESC 누르세요 하길래 나는 뭐 저기로 나가는 건 줄 알았지, 그냥 타이틀로. 근데 완전히 나가버리네? 고생 많이 하셨어요, 여러분들. 늦은 시간까지. 저는 왓썹이었고요. 다음에 또 뭐 후속작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. 잘 자요.